제주는 제가 이렇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런데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꽃이 바로 다 연결이 되죠.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있는 중산간 마을.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건 정원이 멋진 집들입니다. 남바란 수국이 길목을 밝히는데요. 한눈에도 정성을 들인 티가 납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만나볼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정원이 아름다운 집들이 많은데 이 집 정원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3년 차, 만 2년 지났는데요. 저런 다른 정원들은 다 이미 정원이 잘 가꿔진 모양이고 저희는 원래 잔디에서 이 잔디를 걷어내고 제주 파탁을 깔고 송이석을 깔아서 지금 제가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5년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빠지면 또 다시 꼭 수임구 하더라도. 예. 고심 끝에 마음먹은 일이 있다는데요. 여기 샤프란인데 조금 한 7, 8월 이상 되면 꽃이 피거든요. 피는데 작년은 꽃이 피었는데 올해는 별로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조기는 꽃이 한 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풀매기도 힘들고 해서 이거 뽑아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2년 정도 하시면은 정원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나요? 아, 2년에서는 안 되죠. 저는 사실 꽃 키우기, 식물 기르기 한 3, 40년이 넘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그 꽃을 좋아해서 뭐 꽃꽂이 뭐 이런 사범증도 있지만 국가에 하는 그 화훼장식 기능사, 심지어 꽃차 소믈리에, 뭐 또 꽃에 대한 색채 심리 계속 다양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꽃을 좋아했고 아파트에서도 피울 때 베란다 하나 정원처럼 열심히 많이 키웠습니다. 오래전부터 꽃이 좋았다는 정원지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건 식물을 키워왔지만 땅을 일구는 정원 생활은 오랜만입니다. 아파트 살 때는 1층에도 살아서 꽃을 많이 가꾸고 잔디도 키우기도 했는데 3층에 살면서도 이렇게 베란다 정원을 하나 또 해서 이런 크레마티스도 저는 다 키웠고 꽃이 좀 잘 된다고 할까요? 이게 식물을 키우면서 또 느낀 게 베란다에 키우는 건 또 한계가 있죠. 제주는 이 꽃 키우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한 계절만 봐도 되는 꽃을 여기는 4계절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 얼어 죽는 꽃들이 여긴 겨울에 살아나잖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에는 공기 맑고 또 바다가 보이고 꽃도 사계절 다 볼 수 있고 그 제가 제한테는 제주도가 딱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은 상태인데요. 미옥신 잔디밭 대신 꽃밭을 선택했습니다. 전체가 잔디였지만 잔디로 전체하면 이 집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너무 답답한 감도 있고 잔디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더 많이 보고 싶고 넓지 않는 정원을 이 공간을 드물해서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 여백도 있게. 하지만 정원을 만드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았는데요. 마당은 화분이나 베란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식물과 친숙한 정원지기에게도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죠.
좋은 땅은 원래 지렁이가 있다고 했는데 지렁이도 나오고 그때는 막 처음에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호미도 던지고 이랬는데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지렁이 나오면 어 지렁이? 이런 정도로 이제 다시 많이 적응을 했죠 제가. 피고 지며 한 해 한 해 풍성해지는 꽃들. 예순을 훌쩍 넘긴 정원직인 땅에서 키우는 재미에 눈을 떴습니다. 땅에 심어놓으면 물을 안 줘도 되잖아요. 자연이 알아서 다 물 주고 바람 주고 햇빛 주고 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실내에 키우게 되면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공기 안 통하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면 식물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땅에 모든 걸 심는 게 그리고 또 땅 기운을 받는 게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원 있는 집을 택했습니다. 뒷뜰은 텃밭입니다. 뽑고 뽑아도 또 올라오는 게 잡초라더니 며칠 새 잡초가 점령하고 말았네요. 꽃이나 이런 채소보다 풀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조금 거름을 했다 하더라도 풀이 더 잘 먹고 지금 이 풀이 처음엔 이 풀이 아니었어요. 다른 풀이 막 나오다가 풀이 매번 나올 때마다 다른 풀로 나와요. 다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꽃도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뿌리면 몇 가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한참 만에 상추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이며 머위며 자주 먹는 채소들은 모두 길러서 먹고 있습니다. 저와의 제주가 인연인지 모르지만 그냥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웰빙 놀이를 하다가 여기 와서 꽃을 가꾸고 그 가운데 텃밭을 가꾸면서 학습관이나 뭐 복지관 강의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꽃이 식물과 꽃이 저한테 주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늦은 오후 탐스럽게 만개한 수국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동네 산책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이 정원들이 예쁜 정원들이 우리 옆집에 애들이 많아요. 이 집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을 굉장히 둘째 집은 좀 우리 집처럼 올라가 있어서 잔디와 꽃을 섞었고 첫째 집은 굉장히 돌밭을 일궈서 정말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제주로 이주한 지 5년 차 낯선 제주에서 의지가 된 건 곁에 사는 이웃들인데요. 정원을 가꾼다는 공통 분모 덕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특색이 있어 서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꽃도 분위기도 다른 색다른 풍경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돼줍니다. 여기는 더 돌이 많은 거고 저희는 이제 흙을 좀 올려서 했기 때문에 흙이 조금 더 많다고 봐요. 하면서 계속 많이 알게 되고 서로 꽃나눔도 하고 저희 정원 할 때도 또 서로 도움도 주시고 이웃들이 다 그 아름다운 꽃 마음 같이 서로 꽃나눔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가 또 아름다워지고 좋다고 저는 느껴요. 미옥시의 정원은 이웃집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인데요. 눈에 띄는 큰 꽃은 없지만 들여다볼수록 꽃이 참 많습니다. 몇 종이라고 제가 셀 수는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키가 큰 꽃도 좋지만 꽃은 다 예쁘죠. 다 예쁜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꽃들은 이렇게 잔잔한 꽃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얘는 정말 자생력이 강하고 다 이렇게 잘라버려도 또 이렇게 다시 나서 사계절 다 볼 수 있고 요 사계국화도 마찬가지 사계절 다 볼 수 있다 심었고요. 요렇게 꽃잔디도 예쁘지만 여기 흰 꽃잔디, 종이는 핑크 꽃잔디인데 제가 요 바람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름 봄에 여기 잎이 다 녹아내렸는 가운데 꽃만 올라와요, 하얗게. 그렇게 한번 피고 지고 요렇게 시간 며칠 있다가 또다시 이렇게 나와요.
얘도 거의 뭐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 여기 까만 꽃 너무 빨갛게 예쁘다. 얘도 이제 계절 상관없이 한 겨울만 빼고 다 꽃이 피는데 이렇게 막 위로 안 자라니까 잔디처럼 제가 이렇게 또 꽃으로 제가 요 바위 밖으로 나오지 않게 이 안에서 키우게. 저기 시계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시계초 보이시죠? 얘가 지금 열매를 맺어서 백향과 우리 패션플루츠라는 그 음료수 있죠? 정말 이 시계초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 보는 관점에 다르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다 가시 내 몸을 찌르는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정원에 있는 꽃을 다 둘러보려면 한참 걸릴 듯 한데요. 이제 곧 피어날 꽃들도 줄을 섰습니다. 아, 이 꽃이 이렇게 조만큼 올라와서 이 몽우리가 맺힐 때, 아, 얘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게 필까? 필까? 그럼 아침마다 제가 내려다 보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물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꽃이 피면 진짜 너무 이제 기쁘니까 막 핸드폰 먼저 가져와서 사진부터 먼저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시들 때는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다 뭐 예쁘게만 피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자꾸 나이 먹어가면은 이렇게 모양새도 자세도 다 나빠지듯이 막 필 때는 대우를 받는데 시들 때는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피웠다가 시들 때 대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꽃을 키우며 인생을 돌아보게 된 정원지기. 꽃이 준 위로는 지혜롭게 사는 법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 꽃이 자라면서 꽃을 못 피우면 대우를 못 받는다 할까요?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자식도 키우면서 또 부족한 자식도 있고 뭐 부모한테 협조한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아, 꽃 못 피운다고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또 자라서 더 예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올해 안 피면 내년에 피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관리를 하죠. 정원은 작업실이 돼주기도 하는데요. 다재다능한 미혹신 그림 솜씨도 일품입니다. 이게 다 미옥 씨가 그린 작품들이죠. 꽃을 보면 어떤 나비를 보나 벌을 볼 때 시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시를 쓰게 되고 그것이 예쁘니까 사진을 또 사진에 담고 싶고 사진에 담다 보면 또 그림으로 그리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글도 쓰게 되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시도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그 꽃에게 감사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꽃을 더 사랑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을 키우는 동안 미옥 씨의 삶도 풍성해졌습니다. 재주가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행복인데요. 저에게 이런 환경, 이런 여건이 다 주어졌으니까 저도 이걸 받음으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식은 많지 않지만 뭐 정원을 한다면 저도 꽃나눔도 좀 해드리고 싶고 지금 좀 나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서 많은 것도 나눔하고 저도 또 오도오기도 하고 서로 이웃과 나눔하는 사랑과 이 나눔, 배려 그런 걸 함께 같이 하고 싶은 꿈이 제 꿈입니다. 미옥신 오늘도 꽃을 심습니다. 이웃과 나눌 작은 행복이기도 한데요. 사계절 꽃피는 그녀의 정원이 머지않아 아름답게 완성되길 응원합니다.